안녕하십니까, 키키입니다. 여러분, 정말 오랜만인데요.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결정을 내렸는데요. 저는 2020년 9월부로 앞으로 키키TV 전적 예능 시점을 더 이상 그만 두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놀라셨다면 다행입니다. 오랜 쉼 끝에 제가 유튜브를 접는 줄 아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저 유튜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를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싹쓸이. 다시 여름 바닷가 너와 나 단둘이, 아니면 제시의 누나 눈누난나. 그랬어 난 눈누난나.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, 무엇이 저다운 것인지 더욱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. 키오미가 없는 삶, 흥을 표출할 수 없는 삶, 마치 죽은 송어와 같았습니다. 눈 동태 눈깔이 됐고요. 더워.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동안 이런 곳, 저런 곳에 가서 제가 까불떨고 있더라고요. 지인분들 그동안 제 깝을 대신 받아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. 자중하고 제 유튜브에서만 깝돌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신 우리 키우미님들 정말 고맙잖냐. 그동안 키우미 여러분, 부족한 저를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렸고,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봐요. 좋은 날이 펼쳐질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야! 그래서 준비한 키키TV 시즌 2! 아! 이제 키키TV가 좀 더 구성 있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. 지난 시즌1에서 그게 시즌1으로 정리가 됐어요. 지금 우리끼리 시즌1이라고 통일해요. 시즌1에서 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I'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같이. 아무튼 저 키키TV는 앞으로 시즌2를 맞아서 조금 더 기획지고 구성진 코너를 한번 진행해볼까 해요. 그래서 이름하여 대중문화 리뷰가 될 텐데,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한번 뽑아봐야 할것 같습니다. 좋은 모습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알람 설정,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오늘도 정말 힘든 이 시국 속에서 키키 8처럼 힘내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, 키키와 득되는 하루 되세요. 키키? 그랬어 난 키키TV. 그랬어 난 노노나나.